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인데요. 아침에 주식 기초 강의 140회 이제 맞이함에 따라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까지 제가 방송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5부터 10까지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못 보신 분들은 앞편에 보시면 126강 정도에 보면 있으니까 그거 챙겨보시면 일단 간단한 요약 정리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여러가지 강의안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컴퓨터가 바뀌어서 그런지 없어요. 아침에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그냥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1은 이렇게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접근을 하시고 중심권, 그러니까 이평선들 다 돌려낸 이런 중심권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목표치까지 홀딩하는 거다. 그것이 가장 큰 대전제겠죠.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닥터키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량 크게 했으면 좋겠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면 더 좋다. 시장은 상승 추세이면 더 좋다. 이것이 간단한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이고요. 자, 2는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0일 이평선 올라타면 매수하고 20일 이평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그것이 가장 간단한 거 주식생 초보 탈출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상승, 그러니까 20일 뚫고 올라갔다고 매수를 했다면 다시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탔을 때 들어갔는데 여기까지의 수익을 여기서 깨질 때 이제 청산해야 되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은 목표치까지 온 종목이 자 5일선 이탈하는 그런 큰 음봉이 나올 때는 매도한다. 그것이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는 자 목표치까지 온 종목이 윗골이 달거나 하면 여기서 선제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이 4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생 초보 탈출 팁 5는 뭔가 하면요, 4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삐져 놓을 때 목표치,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목표치 이만큼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여기가 108,000원이고 여기가 146,000원이니까 대략 한 4만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38,000원. 그럼 여기서 38,000원 더하게 되면 18만 4천원이죠. 자, 여기 184,000원 여기 넘어섰지 않습니까? 슈팅입니다. 목표치 넘게 나왔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삐져 놓으면 매도하라.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예측 매도 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것은 T4와도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T4와 T5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 놓고 위에 목표치만큼 달성한 이후에 윗골이 달고 나면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할 수 있다. 그것이 T5고요. 그 다음에 T6은 엘리어트 파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가장 밀접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프린트 스크린 잠깐 해서요,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거니까 보십시오. 자, 프린트 스크린 했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자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이 5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닥터 K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 5파,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조정받는다는 것이 하락 파동 3개로 이루어진다는 게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죠? 그러면 팁
6은 뭔가 하면요,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나왔을 때, 끝물, 여기선 들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5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와도 자제하자. 왜냐하면 잘못하면 파동이 5개 파동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반등 시도 나오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깨져버리면 하락 ABC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는 자제하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따라가지 말자는 게 요점입니다. 소탐 대신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팁 6이고요. 그 다음에 팁 7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요, 낙폭 과대주를 첫 양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표치는 상승의 목표치도 만들 수 있고, 하락의 목표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일단 선부터 끊어놓을게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표치가 여기서 60만원에서 여기를 저점을 찍은 구간이 대략 45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표치를 보면, 얼마죠? 60만원에서 45만원 빼면 15만원이죠? 자, 여기가 제가 대충 꺼서 그렇지 50만원입니다. 그죠?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35만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K가 방송, 요날 방송에 보면 있습니다. 5월 4일날 방송에 보면, 자, 목표치 달성됐습니다. 급락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여기가 240일 지지권이기도 하고, 이제 목표치 달성됐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도 용인할 수 있어요. 하면서, 여기 저점까지는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빠졌다가 땡겨 올리든지, 아니면 양봉 쓰면 매수할 수 있다. 그것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하락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양봉 쓸때 들어가서 가볍게 먹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팁입니다. 자, 시장 바닥을 포착하는 것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팁 7이고요. 팁 8은 시장의 바닥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장이 여기 바닥권에서 보면 며칠인가 하면요, 7월 초반입니다. 7월 초반에 보시면 코스피 보시면, 자, 7월 초반에 그죠? 외국인이 자꾸 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바닥인 것 같다. 왜 하락하는데 자꾸 외국인이 왜 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닥권 근접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또 아까처럼 하락 목표치 계산해 봤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계산해 봤느냐 하면요, 여기가 2607입니다. 2607에서 여기에 목표치가, 자, 2343이니까, 자, 계산을 하죠.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야 됩니다. 이거 암산 안 돼요. 2607에서 빼기, 2343을 빼게 되면, 264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볼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락했던 폭만큼, 이렇게 하락했던 폭만큼, 이렇게 하면 밑에 2000, 자, 얼마입니까? 264를 빼게 되면, 264 중요하니까 적어 놓고, 264를 빼게 되면 2343을 기준으로 빼면 2079가 나옵니다. 2079. 대략 여기 라인이 나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 폭만큼 채널로 하면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추세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를 고점을 반등 시도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밀려버렸으니까 여기서 264를 뺀대요. 그러면 2000, 자, 이것도 합니다. 2000 517에서 빼기 264 하게 되면 2253이 나옵니다. 그러면 2253이 어딘가 볼까요? 2253 여기 인근입니다. 그죠? 대략 1포인트 제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닥터 K는 이것을 근거로 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목표치만큼 하락 목표치만큼 나왔고 여기 인근에서 외국인이 자꾸 산다. 그래서 바닥 징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양봉은 세 번째 양봉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한번 첫 번째 양봉 홀딩, 두 번째 양봉 홀딩, 세 번째 흔들림 나올 때 적당히 끊자부터 해서 그런 기법들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시장 바닥을 포착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팁 8입니다. 자, 목표치 하락의 목표치 달성 이후에 저점 부위를 찾아낼 때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면 그것은 바닥을 논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팁 8입니다. 그리고 세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추세 강한 종목이 갑자기 급락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닥터 K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뭐 신세계 이런 종목도 가능한 거거든요. 신세계도 가능하고 최근에 현대건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딴거 아닙니다. 추세가 이렇게 끝내주게 가는 주도주였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을 때 여기 인근에서도 분명히 매수를 한번 했었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매수 포인트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밀렸을 때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악재든지 그런 것이 동반돼서 급락할 때는 한번 정도 리바운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져버릴 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급락 후, 추세 좋은 종목들 급락 후 양봉을 잡아내는 매수 기법 중에 하나죠. 조금 고급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법들 사용한 게몇 가지 있는데 현대건설도 그럼 잠깐 보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침에 닥터K 열정적인 강의 또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에서 10까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현대건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추세 다 돌려내고 관심 가지자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남북 경협 뭐 실망감이네 만에 해서 푹 빠졌잖아요. 여기 인근부터 아마 매수 잠깐 들어가고 했을 겁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밀렸던 종목이 양봉 쓰면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중장기 종목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금이 한 1억이 있는데 그럼 적어도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두 종목 정도를 삼성전자나 현대차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1등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80%에서 한 20, 30%는 현금으로 항상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고 한60% 정도는 두개 종목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업종 대표주 1등주 삼성전자 닥터K는 220만 원권이거든요. 이게 예전 주가 살만하다. 현재 주가 44,000원 권이니까 실제로 자두님이 매수도 하시기도 했고 여기가 220만 원권이거든요. 여기 정도부터는 담아가도 상관없다. 자, 나만의 적립식 펀드 형식으로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사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적정 비율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조금씩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자, 적당하게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매도 시그널 나오면 적당히 끊었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 나오면 다시 추가해 놓고 자, 그것이 중장기로도 잘하는 것이다. 무작정 그냥 쭉 들어가는 건 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 현대차도 보시면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꾸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분봉 매매 할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하니 담아가는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12만 3천원 건데 몇 년째 저점 부위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제가 여기 위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7만원대는 좀 부담될지 몰라도 12만원대 초반에서는 사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중장기로도 반드시 좀 들고 가셔야 된다. 우리나라 제게 메디안이 든 종목들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뭐 1위고요. 그죠? 현대차도 뭐 지금 시총 한 4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한테 뺏겼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거의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현대차.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한다면 주식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주식 투자의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우리나라 시총, 그러니까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돌려보죠. 과연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OECD 17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확인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7위에요, 17위.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 자, 대략 1986년도에 보시면 여기 얼마입니까? 그죠? 이거 비교하기가 좀 멋하긴 합니다만 134였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2600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2300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똑똑하고 손재주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이 되게 되면 더욱더 모멘텀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미래학자들이 보면 일본을 제끼고 뭐 아시아권에서 우뚝 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식 투자 하셔야 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은행에 꼽아두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자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숫자는 유지하고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쓸 때는 마이너스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감으로 친구가 어떻다 저렇다 하더라 해서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 반드시 공부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공부하실 때 이거 먼저 한번 딱 체크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방송 사무실 가서 할 때는 그 강의안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아침에 시간 없어서 그거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 드리기 싫었습니다. 1부터 10까지 방송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였습니다. 닥터K 최근에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서 1200명 돌파했습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들이 서울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무료 강의입니다. 하루에 3시간이 기본이고 5시간 이상 무료 강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떨어지냐? 절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전부 무료고요. 140강 무료로 방송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생각 조금 더 변함없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닥터K 좀 이따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